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김성호입니다. 4학년을 올라가게 되면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공기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기기사를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1월부터 4월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꾸준하게 공부하였는데 합격이라는 성과를 얻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였습니다. 제가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고 나면 첫 느낌이 관연도 기출률보다는 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합격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합격률을 확인하여 보니 평소보다 높게 나온 것을 보고는 1회차 난이도가 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간절하였던 저는 겨울방학 때부터 실기 시험까지 매일매일 6시간 이상씩 준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두 번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 집중을 하면서 하였습니다. 처음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 전력공학이나 설비 과목의 공부를 꼼꼼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들이 실기까지 많이 이어지는 과목이고 실기를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기를 준비할 때 저는 이론을 2회 독하고 6개념 기출을 3회 독하고 시험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필기 과목 이론을 잘 알고 있다면 기출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론 강의를 들을 때 그냥 귀에 익힌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듣고 기출 문제를 많이 들으면서 풀었습니다. 실기는 무조건 기출을 누가 많이 보고 시험 응시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에서 단답 유형을 공부할 때 눈으로 외웠다고 넘어가지 말고 손이 기억하도록 꼭 적어가면서 암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지 않아도 손이 기억하여 적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기사 강의 중 인상 깊었던 강의는 전기기 과목이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전기기계 과목이 과락이 많다고 하여서 걱정이 많았는데 걱정을 안고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전기기 교수님께서 글과 그림으로 보던 기기들을 실제로 들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기기계 교수님이 계속 현장의 강의처럼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유도하시는 강의가 인상 깊었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못하고에 따라 저의 학습 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먼저 전기기사를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기기사를 취득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들을 믿고 공부할 수 있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더 많은 학생들이 배우락을 통하여 교수님들을 만나서 전기기사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기기사를 처음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실기시험을 응시할 때까지 취득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 너무 암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 필기시험과는 다른 유형의 시험이어서 슬럼프가 오고 지루하였습니다. 이렇게 의욕이 떨어질 때마다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때 행복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차 시험이 다른 회차보다 실기시험 준비 기간이 짧았고 저는 대학교 개강이 겹쳐서 공부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도 단답을 암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관심사 일정을 기사 시험에 맞춰서 생활하였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니 정말 행복하였고 올해 시작이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